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매년 열리는 바로 관상어 박람회 오늘도 찾아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뭐 이곳저곳에서 작은 수조 아니면 큰 수조에 구피라든지 군부거라든지 아니면 북어라든지 아니면 고대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관상어들을 키우는 걸 봤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오늘 여기에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 한번 가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먼 곳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데리러 제가 오늘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기대 기대. 와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촬영이 될지 모르겠네. 와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자마자 우와 버터플라이 엄청 큰 수조에 이렇게 잉어들이 엄청 이쁘게 많이 담겨 있네요. 역시 관상어 박람회 답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후. 아 여기는 지금 보면은 용품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퍼플러 크라운이라는 니모 아시죠? 뭐 이런 거 당연히 있고 한번 돌아옵시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물고기 중 하나인데 사실 여기 옆에 엔젤피쉬는 미안하지만 넌 좋아하진 않아. 디스커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빨간색, 푸른색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누구나 흔하게 하나씩 드는 바로 이 수조왕. 분위기가 잔잔하니 아주 이쁩니다. 와 이게 뭐죠? 이게 머리에 이렇게 혹같이 나 있는 게 신경세포가 없어서 저거를 칼로 절단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죠? 군붕어 종류는 맨날 봐도 잘 모르겠어요. 진주린인가? 넌 뭐니? 아까 해랑 좀 비슷한데 오 색감이 아주 강렬합니다. 오 아마존 물고기 아이스팟. 얘는 블랙베스인가? 그리고 얘는 뭐 실버 아로하나 있고 민물가오리들 있는데 아 나중에 진짜 얘 한번 진짜 아마존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번에는 낚시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데 와서 수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팡 치면은 안 되고 플래시 터트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와 제가 한번 잡았던 거 가피시 미국 가가지고 제가 진짜 잡고 싶은 거 다 잡았었는데. 그리고 레드테일 캐피시 엄청 많이 커지는 얘가 가본맥인가? 지금 머리가 안 보이네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굉장히 가시가 되게 많아가지고 단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베타 물고기들 있죠. 얘네는 기폭이 없어도 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놨고 오 되게 이쁘다. 오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타를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키우면은 뭐 집에서 손쉽게 한 마리씩 기르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진짜 엄청 많이 와서 주차장이 꽉 차서 저는 다른 인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물 속에 있는 단백질을 잡아주는 장치거든요. 이게 진짜 꼭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기포가 일어나면은 기포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돼요. 아이고 귀여운 거북이들. 이 커먼 머스크 수생 거북이죠. 그 다음에 이스턴 머드 로거헤드라고 써있네요. 레이저백 같기도 하고 로거헤드라고 써있고 여기는 레이저백. 그리고 이거는 세줄 머드 등에 세 줄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높지만 정말 이쁜 콘센트릭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오네이트네. 실제로 자연에서 이제 기수지역에 살아가면서 갑각류라든지 아니면 작은 새우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그런 친구들이고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좋죠. 자연에서는 번식기는 6월에서 7월 뭐 8월까지 이렇게 되죠. 아 너무 이쁩니다. 네, 오길 참 잘했어요. 무료 입장이어가지고. 오 그리고 여기 악어가 한 마리 있네. 드워프 카이만 같아요. 저도 한 마리 키우지롱. 오 야 여기 작은 다트프로 뭐 트라이컬러라든지 이런 거 한 마리씩 키워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꾸며놓으셨네. 이거는 수조는 아닌데 작은 자연을 잡은 뭐 테라리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용품을 많이 파는 곳도 있고요. 저런 식으로 수초를 담아서 분양하는 아쿠아 샵도 들어섰네요. 자 여기는 생물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군복어가 역시나 많은데 오 얘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거 닮았네. 돌고래 닮았네. 어우 뭐야 등 뭐야 이거. 하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게 구피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우아하죠. 지느러미가 다 길어요. 다 좀 가격대가 쌀벌하네. 굉장히 이쁜 산호들도 분양을 하네요. 이게 하나하나 식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서 좀 짧게 짧게 촬영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이동. 우와 베타가 색깔이 미쳤다. 이게 많이 기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연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타가 많이 있어요.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또 청거부기가 있네. 생태교란 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마음이 아프실까봐. 제가 지금 막날이 와서 그런지 진짜 많이 분양이 됐나봐요. 여기 보면은 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몰리도 야생에서는 기수에서도 살아가는데 몰리를 자연에서 잡아봤거든요 미국에서.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와우 다트포록이나 카멜레온 키우기 딱 좋아 보이는 굉장히 연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육장이 있네요. 아 금상이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 약간 숲속에 이렇게 딱 걸어가면 정글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1층 어느 정도 돌았는데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고기들 군붕어들 이렇게 되어 있고.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돼? 잠깐만요 이거 엄청 크다. 다르게 개량이 된 거구나. 여러분들 이 군붕어가 붕어에서 다 개량된 거 아시죠? 시초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 얘가 난주구나. 얘네들 수술할 때 이거 자르기도 해요. 와 군붕어가 너무 이쁜데? 저 이 검은 애가 계속 눈길이 엄청 가는데 얘네 나중에 한번 진짜 길러보게 되면 군붕어 얘네 길러봐야겠다. 얘네는 그냥 오란다 종류네요. 아 아쉽게도 품평회는 끝난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이쁜 아마 잉어들이 여기 쫙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와 화려하다. 이게 열대어인가 그런 건가. 굉장히 저렴하고 키우기 쉬운 테트라. 보통 제일 유명한 건 네온 테트라라고 색깔이 되게 이쁜 친구 아시죠? 3대 솜사리 중에 하나 플래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느러미가 우와 쫙 늘어졌어요. 저런 애도 있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클리드. 자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소통해가면서 집안에 이제 수조가 있으신 분들은 봉달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13년, 14년 막 이렇게 연구를 하셨나봐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가 화려한 애들 좋아하는데 보통 구피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화려한 것 같습니다. 저 이거 궁금했었는데 맞아요 유튜브에서 화제된 이게 실제로 물이 탁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물이 잡혀 있다고 해야 되죠. 여기 안에 있는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구피들과 물을 안 갈아줘도 안에서 이제 질산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환수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사장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무한수 하면은 네. 물을 아예 교체할 필요 없이 보충만 해주는 거예요? 네 보충만. 아 보충만 하는 시스템이 무한수인 거죠?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아 요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예요? 네. 아 얘가 이제 물 썩는 걸 방지를 해주고 얘네들 배설물을 네. 분해를 시켜줘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피를 이렇게 다양하게 식물들이랑 같이 키울 수 있는 툴들이 생겼네요. 실제로 식물들이 물속에 있는 질산염 먹어줘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식물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파충류인 크레스트게코를 엄청 분양을 하시는데 확실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지금 크랙 한 마리 있어요. 이거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와 우와 뭐야?
진짜 신기하네. 오, 진짜 이쁘다. 이번에 한국에서 번식된 엠페라 뉴트도 있고, 레드아이 트리폭도 있고, 우와, 타이거 살라만다다. 나중에 미국에서 한번 채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 성체예요. 아, 이게 다 큰 거예요? 와, 얘 진짜 처음 봐요. 너무 이쁘다. 아, 그리고 방금 제가 본 사장님이 뒤쪽에서 이게 있어서 봤는데, 이게 스페니쉬 립 뉴트라고 써있네요. 엠페라 뉴트는 이번에 번식이 돼가지고 한국에 좀 많이 풀릴 예정이라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튼 그렇고요. 타이거 살라만다도 우리나라에서 번식 많이 되고 있죠.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나중에 거의 30cm까지도 커지는 그런 살라만다예요. 와, 그리고 아워글라스가 저 예전에 저도 분양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번식이 또 됐네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얘네가 드워프 프로그인데 완수생이거든요. 실제로 그냥 키우면 이게 거의 다 컸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볼 게 왜 이렇게 많죠? 근데 품평회를 봐서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구피라든지 잉어, 사실 전 잉어 품평회가 제일 재밌는데. 와, 얘 진짜 이쁘다. 각신답두교회라고. 이야, 얘 혼인색이 살짝 올라온 건가? 우리나라 토종어도 참 이쁩니다, 여러분들. 열대어도 좋지만 우리나라 토종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버들붕어입니다. 얘네들은 진짜 똥물에서도 잘 살고 어느 정도 이제 폐업도 해가지고 이제 기포기 없이도 키우기 참 쉬워요. 물론 성격이 싸나워서 수컷끼리 합사하면 좀 싸우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구피가 정말 많은데 제가 진짜 이쁜 거 몇 개만 딱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들 좋아하고요. 약간 무늬가 완전 그냥 화려한 거. 두 번째로는 굉장히 수수해 보이는 친구인데 얘는 수컷이에요. 꼬리를 살랑살랑 조금 흔드네. 얘도 진짜 수수한 게 너무 이뻐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화려하거나 엄청 수수하거나. 무튼 그냥 세 개만 뽑아봤습니다. 너무 많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로하나입니다. 오, 얘가 당선됐구나. 얘가 은상이네. 야, 은상 받아 축하해. 너 색깔도 금은이다, 너는. 여러분, 4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자, 동상 받은 것도 있어요. 과백음룡이구나. 와우. 자, 얘도 과백음룡인데 120만 원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수조 이렇게 절대 터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전에 터치해서 여기 얼굴 박아서 죽은 사례도 있고 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금상. 와,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금상 받아서 축하해. 너는 날 봐서 빨개진 거니? 부끄럽니? 너 파쿠냐? 파쿠인데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 아이고, 뒤에 타이거 쇼벨도 있네. 타이거 쇼벨 창고로 1m 넘게 큽니다. 매티니스도 있네.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팟. 이 아이스팟 보면은 색깔이 다 다르죠. 저 개인적으로 저렇게 점 많은 애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키우면은 굉장히 먹이를 잘 먹어서 생미꾸라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냉동미꾸라지 이런 거 먹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튼 고대어가 있을 줄 몰랐는데 있었다. 야, 사람 많은 거 보이시나요? 1층 2층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촬영하는데 좀 애좀 먹었습니다. 다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관상어 박람회를 굉장히 빠르게 돌아봤는데 정말 눈이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생각보다 이쁘고 독특한 관상어들이 많았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즐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거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년에도 뭐 곤충 행사라든지 뭐 파충류 아니면 관상어 또 행사가 열릴 텐데 참여하셔서 굉장히 즐거운 이색동물 그런 라이프를 같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